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와의 A매치 평가전에서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통 이럴 때에 이제 감독 이름 붙여서 대표팀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그러고 싶지 않네요. 벤토가 승리했다 이 말이 좀 입에 안 붙습니다. 감독이 만든 팀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3톱 선수들의 개인 기량, 뭐 서로 간의 호흡만으로 만들어낸 개인의 의존한 그런 골들이었기 때문에 감독이 직접 손을 댄 최종 수비라인의 구성이나 여기서 시도된 후방 빌드업은 뭐 두 경기 모두 형편없었습니다. 대개는 이제 공격 찬스가 개인 기량에 의존을 했어요. 카타르전 두 골만 봐도 모두 손흥민 선수가 시발점이 됐고요. 첫 골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압박을 통해서 범실을 유도했고 두 번째 골은 완벽한 도움을 만들어줬었고 득점은 이제 황희찬, 황희조가 넣었습니다. 3톱이 모두 이 두 골에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황희조가 1골 1도움, 손흥민이 1도움 1도움, 황희찬이 또 한 골. 그리고 이 얘기는 좀 앞에서 좀 해야겠는데 이 시합 앞두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재밌는 얘기를 알려줬어요. 토트넘이 손흥민을 빠르고 안전하게 복귀시키겠다면서 전용기를 보내준다는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축구협회가 이제 손흥민 선수 런던 복귀용으로 구입해뒀던 비행기 표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협회 예산도 아껴주는 토트넘. 네. 뭐 사실은 주말 맨시티전도 걱정이 되고 또 지금 한창 재계약 협상 중이니까 손흥민 선수하고 아끼는 마음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컸겠습니다만 뭐 손흥민 선수에게 보낸다는 그 전용기 얘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 그 전용기 타고 가? 그러면 풀타임 뛰어야겠네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두 경기 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풀타임을 출전을 시켰습니다. 물론 선수 본인의 의지도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좀 토트넘에서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고전한 선수인데 좀 걱정은 됩니다. 아무튼 네, 카타르전에서 대표팀은 멕시코전과 달리 4백으로 나왔습니다. 4-1-4-1 포메이션인데요. 벤투호의 이제 플랜 A로 돌아왔다고 봐야죠. 멕시코전에 비해서 경기는 수월했습니다. 멕시코의 그 어마무시한 압박, 정말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압박, 네, 이 시합에는 없었으니까요. 카타르는 이제 황희찬, 손흥민이 두 선수를 몹시 경계하는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뒤로 좀 물러나서 경기를 했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가 위기를 훨씬 더 많이 맞이한 그런 경기이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비 쪽에서 많이 잘리는지. 이번 11월 소집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그래서 역시 후방 빌드업입니다. 후방 빌드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 뭐 저는 좀 지켜보자는 쪽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서 아 이거 좀 생각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에게 손흥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현재 득점 1위 선수를 보유한 채로 A매치를 할 기회가 자주 있겠습니까? 물론 소속팀에서 하고 이제 대표팀에서 하고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감독도 다르고 뭐 동료들도 다르고 또 상대팀도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손흥민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명확한 장점 가진 선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유럽에서 가장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어떤 주도적인 피니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어떤 프로바이더, 또 때로는 수비까지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에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뭐 윙백처럼 보이게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 시즌 바뀌었죠. 근데 지금 대표팀은 여전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감독의 요구나 전술적인 필요성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이 그걸 원하고 그만큼 굉장히 의욕을 많이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워낙 대표팀에 대한 애정, 뭐 주장으로서의 사명감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 정도 되면 감독이 뭐 대표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역할이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뭐 강요할 수는 없기도 하죠. 호날두 보세요. 대표팀 감독이 있는데 자기가 감독인 것처럼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더 아쉬운 겁니다. 최고의 공격수, 정말 유럽 최고의 윙어를 갖고 있는 그런 팀인데 이 선수가 대표팀에만 오면 역주행 스프린트하고 뭐 박스 안에서 수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프리킥 상황에서도 본인이 찰 수 있는데 굳이 본인이 막 나서지 않고 또 오히려 골을 넣는 어떤 위치보다는 코너킥이나 간접 프리킥 차는 것도 본인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마인드가 대표팀에서 어떤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장면이고 게다가 이강인 선수 활용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요. 2차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후반 30분에 들어가는데 뭐 1차전 선발 아닌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로. 그런데 두 차례 평가전에서 단 한 경기도 45분 이상을 주지 않는 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자기 하는 팀이랑 안 맞을 수 있는데 과연 우리 대표팀이 이강인 선수를 계속 이렇게 좀 소외시켜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 선수고 대표팀에서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모처럼만의 소집이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 보면 언제 소집할지 모르잖아요. 네. 자, 아무튼 라리가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잡고 온 선수입니다. 명확한 장점을 이 선수도 갖고 있고요. 심지어 후방 빌드업, 감독이 원하는 후방 빌드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막판에 잠그려는 시점에 넣더니 황희찬 나간 뒤에는 오른쪽 측면으로 아예 이동을 시켜서 네, 발렌시아에도 그 말세이로 감독이 있을 때 사이드에 계속 나와가지고 이강인 선수를 좀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짜증이 났었는데. 그래서 이쯤 되면 좀 헷갈리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축구 철학대로 팀을 만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평가전 한 경기를 승리하는 게 더 큰 목표였는지. 예. 왜냐면 막판에 황의조 빼고 주세룡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2대1로 지키려는 게 보이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시상 초에 센터백에 원두제를 내리고 지난 경기에는 정우영까지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에 천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좀 배치가 되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이 한 경기, 이 두 경기 희생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축구를 이 팀에 좀 본격적으로 입히려는 시도를 하겠어. 이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목표가 명확하다면 그걸 향해서 뚜벅뚜벅 뭐라고 하든, 뭐 경기 이 경기 놓치든, 뭐 히딩 감독처럼 말이죠. 물론 히딩 감독은 훨씬 더 많은 경기,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기간은 짧았어도, 그래도 뭔가 그런 어떤 방향도 잡고 싶고 결과도 내고 싶은 어떤 이런 좀 모습을 좀 봤기 때문에, 과연 이번 평가전에서 대표팀이 얻은 것은 무엇일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긴 합니다만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자, 수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번 대표팀 수비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일단 선수들이 좀 안타깝긴 해요. 김민재, 김영권 선수 소수팀 차출을 거부했고, 김진수, 이용, 홍철 같은 사이드 쪽에 좀 경험 있는 선수들은 몸이 좋지 않아서 소집이 안 됐습니다. 박주 선수도 이번에 안 왔고, 여기까지 와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김문환 선수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조직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합이었던 것은 맞아요. 근데 물론 감독이 센터백 조합을 그렇게 만들면서 더 어렵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 원두재 선수가 A매치 경기가 없는데 이번 두 경기를 다 선발로 센터백으로 기용을 했단 말이에요. K리그에서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오늘 뛰었던 그 자리에서 굉장히 성과를 낸 선수인데, 정승현, 정태혁 선수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지 않을까. 두 선수가 몸이 안 좋은 것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수비수에게서 수비력이나 제공권 뭐 이런 것보다는 빌드업을 위한 발기술을 더 높게 본다는 어떤 느낌을 벤투 감독이 계속 재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아, 좀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뭐 이번 두 차례 평가전에서는 그게 이렇게 좋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두 경기 네 골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서너 골 더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들이었습니다. 상대팀 공격수들 결정력이 손흥민 급이었다면 우리 두 경기 합쳐서 7, 8골 내줬었걸요. 네. 센터백 뭐 측면 모두, 특히 크로스를 왜 그렇게 그냥, 와, 진짜 네,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 뛰었겠습니다만 측면에서 정말 카타르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크로스를 헌납을 하는 것은 너무 아쉬웠고요. 네. 자, 아무튼 어쨌든 승리를 한 것은 박수 받을 성과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이나 어떤 그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축구의 어떤 그 모양새 이런 것들이 팬들의 굉장히 좀 반발을 많이 사고 있어서, 뭐 경질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경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약간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게임하다가 안 되면은 껐다 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하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대표팀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감독을 자르면은 그만큼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입니다만, 그렇다면 누가 온다고 해서 과연 이게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느냐. 정말 수준급 감독들을 대표팀, 특히 아시아인 대표팀이 모시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라도 벤투 감독 이번 경기를 통해서 주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지적이나 이의제기나 궁금증 같은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저는 오늘 뻔한 얘기만 하지 말고 좀 응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변화를 주거나. 예. 대표팀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월드컵 최종 예선 가능할지 걱정이 많이 되는, 네, 그런 두 차례 경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11월 A매치 평가전 두 차례 경기, 네, 후토크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꼴리TV 선우였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꼴빠!